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시작인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말이 나올 때면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한 5년 되는데 부산 화단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항상 부산에 가면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공책에 무슨 뭐 장난감 만들든 뭐든 만들든 그림을 그려서 아이디를 적어놔. 항상 지금도 그래서 아까 핸드폰에 적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게 적어놔요. 야, 생각하면 또 그런 적을 때 이제 그것만 딱 쓰는 게 아니고 방법까지 이렇게 지금 생각난 방법을 써놔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미래 엔지니어링 대표 김태준입니다.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정년 퇴임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대회를 나가지 못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연구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에 와서는 국산화 해결료 국산화 사업에 참여를 했고 차세대 원자로 설계를 위한 실험시설 건설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고온 계측기에 대한 구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래 엔지니어링에서는 고온 계측기 센서를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전자기 장치까지 개발 제조하려 합니다. 센서로는 고온 압력 트랜스미터가 있고 유량계, 레벨 센서 등을 만들며 전자기 펌프는 AC 펌프, DC 펌프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드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데 현재는 센서류나 전자기 장치를 만드는 회사이죠. 이것이 이제 구성이 되면 앞으로 이것을 전 조합해서 만드는 공정 설계 장치를 만드는 회사 이런 종합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